무슨 수작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대로 해봐. 둘 뭐가? 홍일건이 김창기를 끌어오기 전에 누굴 먼저 잡아들였는지 기억나나? 그놈이 네 아버지 김창기를 고발했어. 지 목숨 살자고 지 친자식 살리겠다. 고작 네 살밖에 안 된 너 김수현을 끌고 오게 했지. 준아! 준아! 박수현아! 박수현아! 우리 수현이! 수현이 됐네! 장기야! 장기야 미안해! 결국 그놈 때문에 네 아버지가 죽은 거야. 그러면 날 납치하는 바람에 네 엄마까지 죽은 거. 그만해 이 썩을 놈아! 놀부가 내가 고발했다. 내가 네 아버지 불었어. 거봐, 이제야 진실을 말하잖아.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얘기했다는 건 거짓말이네. 그럼 정보가 장판소에서 나왔다는 것도 아니고. 그렇지? 내가 다 말했다고! 창기에 관한 말만 빼고 네 놈이 시도 가져갔다는 거 다 말했어, 이 벼락 맞을 놈아! 그래? 그럼 진짜 벼락 맞을 놈이 누굴까? 친구를 배반하고 그 아내까지 죽게 만든 놈 아닐까?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? 놀부가, 내가 잘못했다. 내가 죽일 놈이다. 내가 네 아버지 배신했어. 평생 이게 날 괴롭혔다. 당신들 부자 원하는 둘이 풀고 나하고의 채무는 정리해야지. 이거 말인가? 이것 때문에 이 비극이 일어났다는 거지. 원한다면 가져가. 일단가 아무 의미 없으니까.